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학1번지 유튜브 두 번째 촬영입니다. 첫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광주 수안지구에 거주하시는 청천 노인회 회장님의 석실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업무가 바빠서요. 좀 늦은 시간에 촬영을 부탁했는데, 석실과 안집이 가까운 데 있어서 회장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조금 수석들이 너무 이렇게 정돈이 잘돼 있어서 석실에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드려서 회장님께 첫 번째 시간에 그 회원들 요구가 많았어요. 폭발적으로 그래가지고 회장님께 많은 수석 공부를 배웠다고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장님께 이렇게 먼저 수석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오늘 할거 촬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안집에서 편히 쉬셔야 되는데 석실에까지 오셔서 또 별도로 촬영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그 촬영을 저희가 했는데, 모험 삼아 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전화도 많이 받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수 있게끔,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게끔 교과서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신다고 회장님이 지금 인기 스타가 되셨습니다. 수석계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은 지금 강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초고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해석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회장님께서 보통 해석은 지금 콩알만 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해석이 정말 크고 대작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수석은 정말 만나기 힘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석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오늘 공유해보고자 찾아뵙게 됐습니다. 회장님, 오늘 지금 이렇게 수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게그 해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제가 예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몇 분을 1차 유튜브가 나갔잖아요. 피디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 찍어주셔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석실하게 해봐야 남들이 좋게 말씀해 주신 것 뿐이고, 제가 볼 때는 다 졸작이죠. 따지고 보면, 뭐, 내세를 거두고 졸작인데, 오늘 석실을 축하한다고 오셔가지고, 그분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바닷돌은 안 합니다. 그런 말씀 하셔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바닷돌, 강돌, 산돌, 이렇게 가리지 않고 조상만 아니면 다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왜안 하십니까? 하나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뭐 바닷돌은 뭐 돋보기 쓰고 봐야 되고 콩알만 해가지고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돌은 왜 좋아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강돌은 크고 바닷돌은 콩알만 하고 강돌은 변화도 있고 투도 있고 재미를 주는데 바닷돌은 콩알만 하고 투도 없고 동그래 버리고 그것이 그것이고 너무 단순하다. 예 그렇게 표현하셔서 문양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저는 소위 뭐 남들이 부를 때뭐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원로라고 부른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거기서 말싸움 하기가 싫어서 아 그러시냐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랬고 이제 그분 이제 제가 이제 기각하시는데 무사히 가시라고 배웅해드리고 제가 결심한 것이 있어요. 제가 한달 동안 사실 뭐 제가 자랑이 아니라 다른 건 없어도 수석만큼은 나 죽을 때까지 유튜브에 올리고 선보이고 그럴 만한 개수는 충분해요. 예, 세 군데가 다 감사드립니다. 놔뒀기 때문에. 근데 창고하고 석실하고 또 안집에도 그렇죠. 예, 양간은 평수가 평수가 좀, 좀 있잖아요. 그래서 70평 가까이 예, 되니까요. 거기다도 거의 이제 돌로 채워놓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소장석이고요. 근데 그 말씀이 본질이 아니라, 가만히, 제가 1개월 정도는, 이렇게 유튜브 제작 1차 때부터 계획 세우기를 한달 동안은 강돌 위주로 제가
보여드리고, 네. 또 한 달 동안은 바닷돌 위주로 해드리고, 네. 또 한 달 동안은 강돌 위주로, 또 한 달 동안은 이제 외국돌도 좋은 것은 뭐 국내돌 못지 않은 것도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잡았는데 갑자기 그 오늘 바닷돌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피디님한테 그랬잖아요. 네. 아까 몇 시간 전에 저한테 아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언급했잖아요. 네. 그것에 당신은 일부만 보고 하시는 말씀이고 네. 호할만하고 바닷돌은 변화도 없고 투도 없고 그래서 나는 싫다. 그 말씀도 존중을 해드렸고 네. 그러나 단내만 보고 다 그런 것처럼 비춰질까봐 후학들 네. 위해서라도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석이니까 수석으로도 보여드리려고 바꿨어요. 바닷돌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크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그렇죠. 제가 작품이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이야기가 네. 들어있어야 보고 즐거워야 되고 혐오스럽지 않아야 되고 네. 근데 그분은 막무가내고 변하고 투도 있고 그렇게 유난히 좀 독특한 취향을 가지셨어요. 네. 나도 존중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차제에 한 말씀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어렵지 않게 인터넷 떠도는 돌 유튜브라고 그럴까요? 또는 카페, 카스, 밴드 그게 다 전부처럼 인식하시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고 그건 어찌 억만분의 1 비춰진 걸 갖고 수수세계가 썩었다, 짱돌만 올라온다, 쓰레기장이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내가 들어서 차한잔 마시면서 그래서 수석을 단연간 해온 원로로서 내가 죽기 전에 단 0.2%라도 미르카라마 조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힘이 없죠. 제가 하려고 조속대치도 수십 년 해왔지만 혼자 힘들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너무 왜곡된 거 뭐 호도된 것은 죽기 전에 한번 막아봐야 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일 급선무가 바닷돌 콩알만 하고 변화도 없고 투도 없어서 싫다는 것을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내가 현물로 보여드리려고 네, 네. 지금 그 PD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간이 아까우니까 당장 가서 보시게요. 네. 콩알만 한 것만 있는가? 네. 자, 좀 가실까요? 네. 이게 지금 오늘 보여드릴 색인가 보네요. 네. 네. 아, 이게 지금 산지가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바닷돌입니다. 바다예요? 네. 근데 강돌보다 이렇게 더 크게 어제 본 그 수돗만큼 큰데요. 네. 어제 그 무게 한 두 배 됩니다. 아. 네. 어제 그 며칠 전에 그 우리가 1차 찍었잖아요. 네. 그것도 강석질이라 무거운데 제가 알아서 꿀꿀 들고 움직입니다. 근데 아. 이거는 좀 버거워요. 두 사람 정도 들으면 편하고요. 이거는 산지가 어디인가요? 이제 뭐 이 산지를 네. 지명은 아신 분이 계실지라도 직접 가서 탐정까지 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인식하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안변도 아시죠? 네네. 네. 태안. 네. 네. 거기서 서남쪽으로 제주 그러니까 그 중국 방향이 되겠죠. 네. 이렇게 아스라이 보이는 섬이 네. 이게 바로 이 돌의 산지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파수도인데요. 네. 좀 어감이 좀 그렇죠. 네. 파수도. 파수도. 예. 네. 근데 파수도가 양분됩니다. 내파수도, 외파수도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네, 외파수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산지는 외파수도입니다. 바퀴자 써가지고 네. 안내자 써가지고 내가 아니라 네. 안 네파수도 주민들이 거주하시고 네. 이 산지 바다 해안 규모는 외파수도가 네파수도 한 서너 배 됩니다. 네, 네. 그건 사실이고요. 그 외파수도에서 나온 대작인데 와 이게 바닷돌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들이 꿈에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콩알만 하다. 회장님 이렇게 큰 거는 바닷돌 처음 보셨죠? 저도
그렇죠. 네, 네. 저도 한 16, 17년 되는데 이를 받아들이 게 큰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이 넘었으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흔치는 않죠. 네, 이런 작품은 정말 네. 만나기 힘든 작품이다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저 하면은 아는 분들 저 양반은 독특한 것을 좋아한다. 네. 남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서 끌고 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오히려 많이 바꿔요. 강하다고. 근데 따라가는 것보다 제가 개척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희열은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 그 오프라인 시대 때는 온라인 시대에서 접할 수 없는 그 수석을 보려면 전시회나 가야 의료도를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가 돼서 가만히 앉아서 전시회를 안 열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지금은 이제 모임 뭐 이런 것도 거의 무의미해진 이유가 그러니까요. 내가 발 벗고 품팔하고 가서 갈 필요가 없이 네. 궁금하면 여기서라도 뒤에 보여주세요. 앞에 보여주세요. 이 산지는 어딥니까? 네. 그러면 석지는 어딥니까? 네. 이건 생얼인데 물 뿌리기 전에 이렇고 물 뿌리면 어떤 색깔이 나옵니까? 네. 이렇게 다 추정미를 겪을 수가 있어.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과거 옛날에 수성은 좀 약간 폐쇄적으로 해가지고, 예, 특별히 이제 저기가 없으니까 지금 오픈돼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아까. 그럼 이 수석의 감상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네. 이거는 바닷돌이니까. 네. 사람들이 뭐 아무나 감정이 쉬운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질색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형태. 그 수석의 범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네. 이것에 이제 고서에 나와 있어요. 문헌에 보면. 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네. 그건 이제 총론입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네. 그러면 형은 무엇이고, 형은 형질색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또 동그란 것을 형으로 생각을 해. 그건 아니고. 네. 초가집을 닮았으면 초가집 다운답게 생겨야 형이고요. 아. 그러려면 칠이란 것은 무조건 탱크로 밀어도 깨지지 않고 견뎌야 칠이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모르는 사람들 말이고, 강도라, 경도라 그래요. 네. 그러면 수석으로 적합한 것은 보통 모르는 분들은 뭐, 10도 이상 돼야 된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네. 내가 지금 건데요. 네. 다이아몬드가 10도입니다. 경도가. 네. 근데 수석은 제가 한 40여 년 연구를 해보고 깨보고 석정묘에 실고 가서 잘라도 보고 네. 내면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사진도 수억만 장가 지금까지 찍어봤고요. 네. 저는 인터넷을 좀 하죠. 네. 다음에 인터넷 안 할 때부터 내가 수십 년 전부터 했으니까. 네. 뭐 야우 때부터 하셨죠. 네, 청천하면 알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누구 들은 얘기가 아니고 끌고 온다 했으니까 내가 체험한 거예요. 네. 세계적으로 16개국을 가봐도 6, 7도, 7도가 넘어지면 거부감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왜? 너무 강도가 물빨이 세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닷돌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강한 것 같아도 약하기 때문에 그 마모가 된 거예요, 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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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돌은 철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제도를 아셔야 되는데, 강돌도 철분이, 어디 산지가 철분이 많다가 전 쫓기고 있습니다. 자살 구토 정도가 있어요. 네. 적은 것이 무겁다고 철이 좋다, 그것이 아닙니다. 네. 철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무겁습니다, 그것이. 아. 그것이. 네. 근데, 뿌렸을 때 물빨이 좋고 나쁜 거는, 강도가 너무 강해, 경도가 너무 많아버리면 물이 금방 말라버리니까 뿌려도 네. 돌아서면은 부분적으로 여기 마르고 여기 척추가고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수석으로서는 5도만 넘으면 경도가 좋다. 다이아몬드가 10도니까 그 절반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왜 강도를 한다고 해놓고 바닷돌을 느닷없이 이거 소개를 하냐 이런 네. 의구심이 생길 텐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콩할 만한 돌도 아니잖아요. 네, 이걸 네. 보고 지금 바닷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예, 강돌만큼 변화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크기만 하냐. 이게 네. 지금 덕산값입니다. 이게 혼자 내가 겨우 듭니다. 네네네. 네, 네. 이건 손 안 대고, 네. 오리지널 물총도 안 쏜 것이고, 네. 산처리도 안 한 것이고, 그대로 네. 들고 온 것인데, 적어도 무겁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가
장도를 크고 그분이 나한테 했던 말이 바닷돌은 적고 콩알만 오고 벼라도 없어서 안 온다. 그것을 내가 종식시킬게요. 네. 자, 덕수함도 이게 변화가 있습니까? 바닷돌의 변화가 맞습니까? 큰 것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 넣을게요. 안 보이시면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내가 조금 이제 흉측합니다만은 네. 이 정도예요. 내 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바닷돌입니다. 이게. 네. 강돌이 아니고. 네. 그리고 조석이 아니고 자연석이고요. 오리지널 자연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데 보십시오. 네. 투는 네. 있어요. 어디가 흔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네. 한번 내도르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죠. 네. 여기가 같이 의미를 사람들 보고 하는데 여기 아니고요. 네. 어디가 같이 있어요? 안 있어요. 네. 이런 데 보십시오. 아... 이런 골짜기 바닷돌이라고 내가 먼저 네. 전제를 했잖아요. 네. 동굴로 콩알마라다 해서 그걸 내가 종식시킨 거예요. 이런 데 하나하나가 자연스러우로 네. 이게 모래 속에서 나온 겁니다. 아... 그만큼 묻혀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콩알만 안다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예. 이렇게 그래서 말을 우리가 수석 남의 그 평을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네. 예. 그러네요. 차라리 선배한테 물어보고 네. 바닷돌 큰 걸 어떻습니까? 그래 물어보면 될 것인데 네. 또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안면으로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 두께를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닷돌 얕고 뭐 어쩐다 그래서 네, 한번 두께도, 보여드릴게요. 네. 예. 여기가 지금 연면이 이렇게. 연면이 한 25, 6cm 정도 되겠네요. 제가 이제 이게 차로 네. 이렇게 많은 것을 재려면은 네. 조금 오차는 있습니다. 편차가 네. 1cm라든지 2mm라든지. 네. 여기냐면 이렇게 재는 사람 없잖아요. 네. 저는 철자로 재는데요. 네. 오그라질 때는 그렇고. 네. 여기서 한 25, 6 나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두 개가 상당하네요. 여기 앞면은 보셨지 않습니까? 아, 자대까지. 예, 네, 그리고 여기를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골도 먹었어요. 네. 여기서 깊이가 엄청납니다. 네. 골 깊이가 보세요. 아...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뚫린 것이죠. 네. 자연에 의해서. 네. 뒷면도 보고 싶어요. 여기는 이제 정면이고요. 네. 뒷면도 이렇게, 아...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뒷면도 또 여기가 새로운 면이네요. 여기까지 들어가죠? 네. 예. 여기가 보세요. 자연. 이렇게 손이 아...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단면만 보고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바닷돌 네, 이렇고 강도 네. 이렇고. 그래도 수석 오래 한 사람으로 봐서는 참 저래서는 안 된다. 네. 올바르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네. 죽기 전에. 네, 그래요. 네, 그것이고 아 그러기 전에 네. 먼저 드려서 먼저 드리네. 혹시 저 사람 저들 팔라고 한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 회장님께서요? 엉망으로 저도 판돌이 아닙니다. 네. 저도 흔적이 죽은 다음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수석계가 변절돼 간 거 네. 그것이 가장 개탄스러워서 옛날에 사이 좋았습니다. 형님 동생하고 지금은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SNS로 네. 그게 개탄스럽고요. 옛날에는 가면서 남한가를 가잖아요. 네. 잠 안 자고 모방으로 갑니다. 그러면 같은 선배를 귀찮게 해요. 주무시도 못하게 그냥 무슨 노래 나옵니까? 나는 짜누기 하고 싶은데 그게 나옵니까? 그러면 남한강에 다 같은 대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혼자 배웁니다, 혼자. 그때는 돌만 배운 걸 예의범죄를 같이 배웠어요. 네. 선배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선배는 후배를 사랑해야 된다. 네. 지금은 이제 돌만 배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네. 남의 인정해보면 끝나버리면 인정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겼네. 일단은 저도 처음 시절 있었어요. 네.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후배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돌 자랑보다도 먼저 이거 팔돌이 아니다고 제가 했잖아요. 팔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네. 너무 개탄스러워서 바로 잡고 그게 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배들께서 닦아놓은 길을 저희들이 갈 뿐이에요. 네. 그거를 그냥 걸어 고마운 마음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호도를 시키고 네. 편을 갈라서 누구를 비방하고 네. 내 것만 제일이고 그거는 큰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네, 우리가 네.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회장님 혼자 이제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이제 또 하다가 보면 또 친구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네. 내가 이거를 기부도 할까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거를? 저는 가진 게 돌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 천국 큰 거 보셨죠? 네, 그 2만 점 가까이 있다가 지금 정리하시고, 한 만 년 점 정도 되시죠? 지금은 만 년 점이 못 돼요. 왜냐면은 아. 몇 개월 동안. 네.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차로 막 실어 가시고 네, 거의 뭐 내가 500에 구입했더라도 뭐 그냥
마음에, 이것도 내가 기부를 할 생각했어요. 밴드에서도 지금 팔고 있고요. 시설을. 예, 근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부를 하면요. 기부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보려고 했는데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날 오래 보고 그래서 뭐 남도 주고 기부도 그래야지.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적지는 표현이 몰라도 우리가 생얼생얼 하잖아요. 요즘 그 잘못하는 말로. 이거 이제 물도 안 뿌리고 기름도 안 바르고 차량 그대로니까 이제 물을 뿌리면 과연 어떤 컬러가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한번 물을 한번 뿌려. 해볼게요. 공부는 같이 하자고 그랬지 내가 배워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 카메라를 가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형을 깠으니까 좀 소리가 나도록 이해하세요. 되게 아주 그냥. 고기도 찍어보시고 국살도 찍어보시고 하면 되잖아요. 예, 오랫동안 물을 안 뿌렸습니다. 뿌릴 시간이 없지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커서 못 뿌린 시간도 상당히 걸리네요. 그냥 취미로 이렇게 하시는데 본업이 이게 수석인 줄 아시겠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도 하면서 건설업을 하니까. 그러면 색이 확연히 다르죠. 예, 마무리 멘트로 좀 찍으셔서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찍으시고. 저는 돌대랑보다도 어쨌든 간에 수석님들께서 첫째는 후배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뭐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노력하는 후배 저기 선배보다 어제 출발을 했더라도 어이 초보자 17세기 이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아우님이랄지 더 좋은 호칭을 써가면서 용기를 줘야지. 좋은 사람 많이 잃어버렸어요. 각계각층에 지도층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해야죠. 이제 선구자분들을 또 후배들은 또 존경도 하고 받들고 그리고 또 선배님들은 또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기본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서로 이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안집에 있는 것도 실은 집에 환자가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안집을 공개가 좀 내가 미루고 있는데요. 만약에 아픈 환자가 계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언젠가는 볼 거예요. 뭐 명성은 아니고 저는 한마디만 하고 내가 가름할게요. 막 팔려고 막 이거 한 것보다도 차라리 우리가 휴먼스럽게 인간답게 소속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설사 그 사람이 내가 우리 피디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을 가르쳐봤잖아요. 오늘 또 배우겠다고 몇 분이 가셨고 그거 보셨잖아요. 근데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데리고 다녀보니까 현재 가면은 나보다 오래전 나보다도 더 좋은 돈을 주셨을 때도 여러 번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 이제 일등이고 된 사람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탐성을 할지는 몰랐어. 내가 축하한다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 일인데 그때 밥도 같이 먹은 기억 나죠? 근데 그걸 인정을 않고 그 사람이 갖다 놔두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조석 같다고. 왜 조석으로 보냐 그 사람이 함을 하니까 나는 저런 걸 보지를 못했다 아직까지 거기. 자기 실력이 없어서 모든 걸이 사람은 가서 한 방에 줘. 내가 봤는데 12명이 가가지고 봤는데 그 정탐 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 저 사람 실력 없어. 이제 뭐 실력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궁금하면 와서 보면 돼. 그렇죠. 이제 사진으로 보고 또뭐 조석이다, 또 가품이다. 그리고,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너무 예. 길어서 이제 회장님께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석이나 이런 것을 좀 감정을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크게, 했지. 솔직히 감정은 자막만 본다는 별로 무료로 또 없어요. 감정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 또 유튜버 회원님들께
또 이렇게 감정 받고 싶으신 분으로도 흔쾌히 또 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름할게요. 네. 감정을 하루면 이제 무료 감정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인터넷 닥치면 제가 다음 카페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개명을 했습니다. 사업하면서 이름이 네. 가벼워서 개명이 황제 노홍근이에요. 넓은 뿌리근. 네. 거기 딱 놓은 거 치면은 수석 감정 무료라고 막딱 뜹니다. 그거 네. 보고 만대서 감정이 오는데 한 가지만 내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거래 된 것을 밴드에서 사셨든 수석 샵에서 샀든 간에 거래된 것은 내가 안 합니다, 절대. 절대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거래돼버린 것은 제가 감정을 안고 있어요. 어디서 얼마에 샀는데 내가 자산이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양해 주시고요. 나는 더 알고 싶다. 어차피 내가 몸은 닫고 있으니까 수석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환영을 하는데. 누구를 다시 방한품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돈 다닌 것을 남한가에 주사 봐가지고 내가 봤다는 버려야 할 돈인데 손으로 들고 사진을 찍어 갖고 와서 이건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그런 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신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반성을 해야겠죠, 또 그런 점에서. 저희도 그 대신 후배들 다 들기 전에 선배들도 각신해야 됩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후배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주변 사람한테. 2인자가 없어요. 다 1인자예요, 물어보면. 내가 남한가 몇십 년 당했다. 안 가본 데가 없다. 내가 경호가 뭐, 저한테 안 그러던가요? 어떤 사람은 800번 다녔다고. 8,000번. 8,000번. 집에 가서 오면은 내려올 돌이 없어. 하나가 없어요, 세상에. 나는 기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들었잖아요, 같이. 남한강 쓸었다 해놓고, 1부터 저까지 몇십 년. 남한강 매일 해놓고. 존도를 한번 봤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회장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탐색만 해도 안 되고, 예, 사보기도 하고, 그러면 수석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저는 세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탐색, 당연히 해야 되고, 잘하잖아요. 나는 배를 혼자 100, 200 빌려주고 그냥 가서 천천히 가버리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막 탐색 뺏기려고 그걸 안 해요. 그래 봐도 안 늘어요. 50년 했다고 된 것이 아니고 100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뭐냐 하면 탐석도 해보고 사보기도 하고 내 것도 몇점 장사 아니냐 팔아보기도 하고 한 인정을 박자를 받아야죠. 병행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또 사진도 찍어보고, 연출도 해보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제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소리는 나는 사진만 보면 조석을 안다고. 그거는 거짓말 아니면은 그 사람이 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말, 나는 절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50년대, 6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만든 사람이요. 나도, 나 지금도 조석 다못 잡으려는데, 저라고 다 합니까? 오늘 또 내가 세계를 깨봤어요. 문양이 멋있는데 자꾸 기름이 빠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실화였는데 너무 기름 한번 발랐는데 6개월 동안 멋있고. 그래서 깨보니까 새 그림도 있고 꽃도 있는 이것은 우연만 깔아졌고요. 자연현상이지만은 저만 했는데 광택이 난 것은 깊이 뵙겠어요, 문양이. 그런 공부를 한 사람하고. 그냥 짐작하고 남의 들은 거, 남의 써놓은 거 그걸 갖다 짜증게 한 사람 찾아 바르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앞으로는 장사 목적이 아니라, 아까 이것은 판매용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소장석이라고. 그러니 그렇게 하시고, 오해는 하지 말고 봐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내가 산지 소개. 40년 이상 하셨으니까, 거의 안 가본 산지가 없으니까, 산지 소개. 또, 수석 감정. 기왕이면 간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한강에도, 제일 우스운 얘기가 나 남한가서 다 안다. 평생 그거 팠다. 그거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수석이라는 것은요, 일판수도 가니까 또 니들 다른 데 몰릴 거예요. 다 나옵니까? 일판수도 이거 나왔다고 안 믿죠. 성맥이 있어요. 자르기가 들어오면은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고요. 내가 안 그러니까
동물을 잡으려면 저수지에 가야지. 태평양에 가갖고 잡고. 상어 잡은 사람이, 참치 잡은 사람이 저수지에 가 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네. 방향도 모르고 탐사 간다, 여태내지. 그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탐사를 갔으면 거기 또 집중을 해야죠. 그럼요. 성맥이 있다니까요. 네. 반드시 바다에 그 잘루기만 막 돌아서면 있고, 헌데가 있어, 바다도 있고요. 네. 사실 저하고도 많이 가봤죠. 네네. 남도 3시간 내지는 하중에 따지면 저는 2시간 이상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네네. 그 안에 한 병을 참고 와버려야 돼. 네. 무화를 오래 봅니까? 뭐 때문에? 네. 도대체 명석을 바로 받고 다녀요. 그러면서 착석받시다 우리 회장님이 이런 데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나도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 것이지 명석받은 없습니다. 명석? 나도 명석 없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지. 다 인간들이 욕심에서 명성 잡속하는 것이지 똑같아요. 설사 후배들이 안 좋은 거 주더라도 격려해주고 나도 그럴 때 있어서 좀 더 다녀보자고. 근데 보면은 또 이제 너무 수석이 아닌 것을 또 이렇게 도치하고 칭찬해주면 또 방향이 잘못 가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한 번 아홉 명 갔는데 두 사람만 못 주었어요. 이제 치과 의사분인데. 오면서 다 차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장이 돼가지고 내 것만 좋다면 되겠어요? 아 당연히 좋다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걸 무기 삼아가지고 너무 이제 자만해버렸네요. 갈 때마다 말도 안 된 그 1cm가 된 거의 그 옆에 옆부분이 있는 문양이 정면이가 되긴 거죠. 그것도 구도가 맞아야 되는데 옆에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것도 이때 문양이 구도 맞는 것도 이 중 형태에 속하는 거죠. 형질세 갈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총론에서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문양이 그 그림에 돌이 있으면 한쪽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구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죠. 그렇죠. 네. 세 개가 들어가죠. 포함해. 네. 왜냐면은 색소계가 빛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양을 포함해서 문양하면 바로 연계된 거지 구도죠. 아. 또 여백의 미. 네. 삼박자 딱 떨어져야 된대. 네. 갈 때마다 지금도 그 사람이 14년 됐어도 지금도 뭐 은행 간부인데요. 지금도 그런 것만 하고 네. 맨날 싸워요. 그 사람들 자식들끼리. 왜냐면은 뭐 네 것만 좋냐, 내 것은 못 썼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옛날처럼 정보가 없을 때처럼 막 호랑이 무서워서 뭘 합니까? 모임도 좋지만은 얼마만큼 우리가 열의를 갖고 정직한 수석의 길을 내가 가고 싶을 때 한 것이지. 첫째는 칭찬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그래서 나부터 호소성 수업을 해야 되겠다. 네. 내가, 예, 그래서, 장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네. 함께 공부해라도 아니고, 함께 배웁시다. 나 지금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끝이 없어요. 왜? 같은 돌 같은 건 나를 하루면 끝내버렸는데, 네. 다 했다 그러면 새로운 돌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이제 바닷돌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더 또 색다른 석으로 한번 내가 올려보도록 하죠. 네. 다음번에는. 네. 오늘, 별것도 아닌데 늦은 시간까지 우리 피디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오늘 이제 그 지금 주제가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하세요. 네. 이런 도로 다시 만날까 싶네요. 과찬이십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오늘 바닷돌이 콩알만하지 않고 이렇게 바닷돌도 강돌 못지않게 변화도 있고 정말 사이즈도 큰 돌이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 시간을 오늘 좀 많이 헤아렸어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장비를 좀 갖추어서 이제 회장님 마이크도 끼고 그러면서 좀 장비를 갖춰서 안정된 자세를 취해가지고 다음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석일 먼지 많이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하시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